이지 모드랑 하드 모드가 있고 엑스퍼트 모드가 있는데 엑스퍼트 모드는 정확하게 에임이 좋지 않으면 아 저런 패션한테 진짜 누가 하는 거야? 카트로 맥시멈 미트 포커스 더 어메이징 얼티밋 그릴드 패티 오브 더 비기스트 포 슈퍼 미트 브릭 포 라지 세트 하나 요 했더니 주문은 키오스크를 이용해 주세요. 그랬더니 버거킹 코리아 트위터에서 전 콰트로 맥시멈까지 외웠어요. 당당 여자 보일드 워터 왜 보일드 워터야? Sorry, they are only two genders. 뭐야 이게? Cool meme. Where is it from? Here is the source. Random user. 잔인한 인터넷 세상. 그래서 이 여자분도 결국엔 다른 사람한테 랜덤 유저 1940이처럼 이제 이렇게 링롤을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When you wish your diabetic kid sweet dream by accident.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 아이한테 좋은 꿈 꿔 영어로 sweet dream이라고 얘기했을 때 혈당이 너무 올라서 저렇게 됐다. My fucking physics teacher keep using this sticker. I'm your Uber driver. You driver. Discord mod. 옛날 밈이래요. 와우 할아버지. 요즘 밈은 어떤데? 좀 메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맨키싱 메타라든지 틱톡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틱톡 지금 그 웬즈데이 춤 있잖아. 뭐 댄댄댄댄 이 춤이랑 뭐 맨키싱 그 애니맨 그거 이렇게 아이포지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 아저씨도 춤추잖아. 뭔가 원초적인 그게 있나 봐. 사람들이 춤추는 건 좋아해. 애니메이션도 뭐 그냥 의문의 댄스 추잖아. 그것처럼 일단 댄스를 추면 좋아해. 앤드류 테이트 형님도 댄스 추잖아. 댄스가 대세다. 하이야. 그러니까 밈 then 밈 now now KY now 뭘까요? 이 대체 누가 그렸고 예. 아 귀여워. 우리 콩이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이불 속에 있다가 이불 들추면은 저기 막 들어가. 고양이도 그러는구나. 너무 귀엽다. Can I have a hug? 정 부탁하니까요. 제가 3초까지만. 3초 허그하고 떼떼키 한 다음에 도망가기? 여기서 이과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자가 애니 캐릭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남자의 염색체는 XY이기 때문에 좌표면 좌표 평면이 2D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냥 이쁘니까 좋아하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코가 없으면 내가 이쁘다고 착각한대? 코가 없으면? 그래요? 그럼 우리 볼드모트 좋아해야 되는데 볼드모트 별로 안 좋아하잖아. 볼드모트 코 없는데. Know exactly who you look like. Who? I'm trying to find her. Is this it? Show me who is Shrek girl that looks like guy. Who? Fuck you, motherfucker. Take aim. Open that up. That's what you look like. Hey. 인정하는 거 너무 웃긴다. 유쾌하네요. 어 bro, you put pickles on that pizza, and that pizza killed us. I'm gonna take you with it. 내가 이 그지 같은 말도 안 되는 피자 내가 그냥 KYS now 해가지고 그냥 피클 피자는 이 세상에 없어야 된다. 자 지금 특정 키보드 키캡만 먼지가 안 쌓여 있는데요. R U O P H P N E 저기 그건가 봐. 자주 쓰는 키보드 키캡 같은데 나이트의 무늬 그려넣기. 나 저걸 그려넣는 거야? 와 신기하다. 우와. 야 이거 근데 사기잖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 있어? 플스5 가지고 있고 게임 PC 가지고 있고 액박 가지고 있고 아이폰 14 가지고 있고 이것도 밈인데요. I own 그 있잖아 그 단어 진짜는 아니고 그냥 약간 일종의 그냥 뭐 밈입니다. 이거 말고도 I have a kid in my basement 라고 있어요. 진짜 있다는 게 아니고 농담으로다가 이렇게
Kid in my basement라고 해서 그런 또 밈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아니고요. 경첩으로 작동만 되면 됐지. 응응. We don't do that. Put it down, please. She's happy for me. She's happy for Diet. Oh, I see.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 않은데. 언짢은데. 이 애기가 지금 나랑 있어서 행복하다고 고양이가 그랬는데 표정이 전혀 안 그래요. 오시게든. 딸바보라는 단어가 있기 전에 한국이란 딸이라면 설설 기는 애딸과. 아이고 뉴욕 지하철. Will my pee-pee get bigger? No, it will not. Unfortunately, in fact, it's been proven to get gradually smaller over time. Smaller. Smaller래요. 점점 작아진대.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 따라. Small baby. 고양이들 휘트서 먹여도 되나요? 주인님, 야옹야옹, 골골골골, 응애나 아기 고양이에요. 이게 굉장히 비싼 고기, 뭐, 돔인지 뭔지 그거 아니야? 퇴역한 전투기를 재활용하는 거래요. 반대로 눕혀가지고 지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더 이상 날지 못하니까 그래도 여기 뭐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포탑으로 세운다 이거지. 야 재활용 지렸다. 공대지에서 지대공으로. Boys bag, girls bag. 노트북이랑 펜슬 케이스가 들어가 있대요. Girls bag and 노트북 펜슬 케이스 메이크업. 아프리칸 리아노. So girls pocket에는 폰 반이 들어가 있대.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청바지 밖으로 나오잖아. 근데 보이스 포켓에는 키, 폰, 월렛 그리고 뭐 프린터기 그 다음에 포르투갈이 들어가 있대요. 하하. 남자가 가방을 안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주머니에 넣기 때문이죠. 여자들 옷에는 주머니가 잘 없으니까. 여러분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여러분이 짐꾼이 돼요. 그래서 오빠 내 거 핸드폰 옆에 주머니 넣어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머니가 많은 바지를 사놓는 게 좋다. 네. 공항에서 하면 안 되는 짓. 야 이거 진짜 하면 안 되잖아. 이거 무기 절대 이렇게 올리고 있다는 거 아니야. 어헤이 이러면 되나. 당연히 안 되죠. 지구 온난화 해결. 사이클 어제 샀는데 배송 장난하냐. 개빨리 오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좋은 거 아니야. 그 운동할 때 사는 거야. 나 이해됐어. 그니까 운동하려고 실내 사이클을 주문을 한 거죠. 근데 너무 빨리 온 거야. 나 이제 한 배송 한 2, 3일 걸리겠지? 2, 3일 후에 빡세게 운동해야겠다 했는데 바로 온 거지 바로. 결국 옷걸이 행위라는 실내 사이클. 아하. 살 때는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그죠? 진짜. What's on your mind? Me. Happy, happy, happy. 이게 뭐냐. Happy, happy. 그냥 이거예요. 그냥 고양이가 나와서 이렇게 이쁘게 냉채 김밥 볶음밥 덮밥 이거 한국말 왜 써있는 거야 이거. 네 이런 겁니다. 머릿속에 이걸로 가득 차있다. 아침에 아빠들 나도 이러고 있더라고 요즘에. 근데 미야우 뭐야 너무 귀여워. 미야우 이거 뭐야. 아 너무 귀여워. 6살 때 배운 적도 없는데 어지간한 영어 단어를 전부 더듬더듬 읽어서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대학에 가서 그렇게 오래 배웠는데도 어지간한 영어 단어를 아직도 전부 더듬더듬 읽어서 가족들을 놀라게 했다. 나 근데 이거 진짜 할 말이 있는 게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닌데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가 필수로 들어가 있는데 영어를 제일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야? 어디 가서 내가 중국 사람들 영어하는 거 봤는데 영어 잘하더라고. 영어 잘해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영어 너무 못해. 좀 이거 잘못됐어 영어가. 뭔가 교육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회화가 안 되는 게 좀 말이 안 돼. 내가 그냥 뜻 모르고 그냥 어떻게 읽는지 몰라도 대충 읽어서 대충 번역을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댓글 달려. 어떻게 달리는 줄 알아? 형 그거는 그렇게 읽는 거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뜻이야 하면서 영어 막 영자랄이 와가지고 댓글을 막 달아. 근데 그냥 좀 내가 모를 수 있지. 단어 좀 모를 수 있지. 그거를 바로 지적질을 해가지고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문화가 난 좀 잘못된 것 같아. 좀 뭐 발음 좀 틀리면 어때?
뭐 쿠라상을 뭐 쿠아송 하면 뭐 어때? 뭐 파일럿을 피라테도 어때? 그냥 그거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 뭐 워터를 뭐 모아상 뭐 어때? 그냥 Can I get a water? 그냥 뭐 한국말로 해도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굉장히 막 부끄러워하고 그 문화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되게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남들이 뭐 어떻게 하든 어? 그런 지적질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영어를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어떤 어? 그게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생각 갑자기 너무 너드였나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발진해서 너무 nerd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Can you tell me why you wanna see my boobs? 네, 부빠를 보고 싶은 이유를 알려 좀 줄래? 했는데 13분짜리, 27분짜리 음성 녹음을 보냈어요. 40분가량의 그런 이유를 얘기를 했답니다. 아, 이 정도는 돼야 부빠를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열정 대단해. 회사 가는 게 너무 좋은 덕이 있냐고?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좋으면 회사에서 살아. 명절에 조카들과 놀아주는 삼촌. DJ. 우와, 삼촌 장난 아니다. 클럽 왜 가냐? 여기가 클럽인데. 야, 삼촌 잘 놀아준다, 진짜. 나 저런 삼촌 필요해. 와, 감정 기복이 많이 심한 선생님. 이러다가 fuck you 이러지 않아? 자기가 공짜로 틱톡에서 중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조그만 사람들만 그 라이브 클래스를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나 좀 도와달라. Fuck you. 이 사람 있거든요. 예. 왜 그러겠어요? 위를 보지 마시오. 위를 왜 보지 마. 귀하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실내에 머무르십시오. 절대 밤하늘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긴급 아 이거 위를 보지 말래. No! Don't look up! Don't look up! 영화 제목이 나오네. 감자튀김 자주 먹으면 불안, 우울증 위험 높아져. 나 이유를 알 것 같아. 지금 막 스트레스 받았어. 스트레스를 풀려고 감자튀김을 막 우걱우걱 먹어. 근데 먹으면 먹고 나서 후회하거든? 아, 감튀 너무 많이 먹었다. 살찌겠다. 아, 감튀 몸에 안 좋은데 하면서 더 우울해지는 거야. 계속 딜레마. 행복해지려고 먹었는데 살찔 것 같아서 더 우울해지고 우울하니까 또 먹게 되고 계속 이제 우울증이 이제 계속 이렇게. 저는 왜 더 행복해지지? 행복해지면 먹어도 되고요. 오히려 우울할수록 더 이렇게 잔디를 만지러 나가고 갠신을 끄고 좀 더 뭐랄까 건강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발 그만해. 그만하라고. 쿠팡에서 뭐 먹는 거 검색하다가 감튀가 나와. 감튀가 쿠팡이 진짜 악마 같은 게 나는 감튀를 본 적이 없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음식 해가지고 이렇게 상당했다. 감자튀김이. 그럼 뭐야 사는 김에 한번 사볼까? 이렇게 된다니까. 다 쿠팡 때문이야. 아 열받아. 오늘 저녁은 감튀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굴레를 벗어나야 된다. 얘들아 돌아가자. 뭔가 잘못돼 버렸대. Turn back. Something has gone wrong. Guys. Just going back. Don't look back. No. 지지는 좋겠다. 난 3학년 못 넘어봤는데. 학점 얘기죠. 쌤이 몇 초간 자리를 비웠을 때 칠판 엄청 더러워지지. 마리오야, 마리오야, 대체 뭘 그리는 거니? 5월 17일에 그타 6 발표 예정? 와 진짜요? 야 이번 달 5월에 되게 재밌는 거 많다. 젤다도 나오고 그타도 나오고. 근데 젤다 그 얘기 있더라고. 젤다 불법 복제판이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있더라. 참 진짜인가요? 가짜인지 나 모르겠는데 게임 나오기 10일 남았거든요. 10일? 나오진 않았는데 엠바고가 아니고 불법 복제판이 돌아다닌대. 갠신 말고. 아 갠신 아니고 진짜 아직 갠신하고 갠신아 갠신 아니고 안돼. 아니 야 이게 뭐야 지금.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레고 애들 장난감 아니냐고. 한국 애니 거신 일본 스즈메 슬램덩크의 맞승부? 예 제가 처음 들어보는 거 보니 조금 승부가 되기 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응원을 하는데요. 그림체가 조금은 뜻밖의 탄생. 타조알 아니야? 그러게 이제 느낌이 이게 주작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아니기도 한데 모르겠네요. 저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완성된 채로 나오나? 되게 아무튼 뭐 키워야죠 이거는. 독수리 타고 날아봐요. 어딜 날아. 나 여기 싫어 임마.
뭔데? 뭐야 이게? 뭔데 이게? 저 언덕을 넘고 싶어. 왜? 왜? Favorite Marvel Comics hero. Mine is Superman. Remember the motto?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참아. Great responsibility는 Uncle Ben이 스파이더맨한테 해준 거죠. 예? Have a great night, everyone. We'll see you again at 6. Have a great night이 안 되겠는데요. 진짜야? 동물 보호소에 간 이유가 고양이를 다시 되돌려받기 위해서라는데? 그러니까 전 군인이 애니멀 쉘터를 어설트 라이플 들고 택티컬 기어들을 다 끼고 고양이를 구하러 갔대. 존 윅이네. 존 윅 고양이 버전. 켄 윅. 오우 피터. 구웬 스테이시도 그렇게 잡지 그랬냐. 어? 핸드폰은 잡으면서. 야. 안돼 그만해. 스파이더맨 괴롭히지 마. 너무 웃긴다. 오토캐드 뭘까 저게? 6명 중 5명은 동의한대요. 뭐를? 러시안 룰렛이 안전하다는 거를. 그렇죠. 난 안 죽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모음집이래.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다 죽는 캐릭터인가 보네. 만화나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죽잖아.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구웬! 구웬! 병장 아니야? 병장? 진격의 거인 병장? 어 저러면 안 되잖아. 어? 저기 입이랑 코가 저렇게 웃긴다. 선 하나 그거인데 완전 이상해진다. 그죠? 1540km 앞에서 우회전하래요. 와! 19시간 걸린대. 와! 땅덩어리 뭐야? 차로 갈 수 있는 거냐? 싸움에서 지고 있지만 내가 라이즈 오브 킹덤에서 10밀리언 파워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I have a 1000밀리언 파워 in 라이즈 오브 킹덤. 교수는 씨뿌리기를 사용했다. 우리가 교수님 프사인데 교수님 이런 건 우리가 해야 농담이죠. 교수님이 하면 찐으로 무섭다고요. 씨를 뿌리는 중이야. 예. 과유불급이란 말이 떠오르네요. 과유불급. 정도면 이제 그쵸. 악성 종양이라 바로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저 종양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정도면 말기야. 살아있는 게 신기한 정도. 또 잔디 쳐 만지라니까. 게이머들은 죽기 직전에 굉장한 성우가 된다. Don't kill me. Was that a great? Great. 진짜 전쟁터인 줄. 이게 뭐야? 역시 잼민이가 소리 지르는 거는 뭔가 원초적인 즐거움이 있나 봐. 그냥 막 렌식 민방 싫어. 산준이 디시브 할 거야. 아 진짜 미치겠네 오늘. 아 파피루스랑 그니까 미칠 것 같아. 또 그저 열받게 하려고. 마크 음식같이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 밑에는 젤리고 저거는 무슨 과자 같은 거고 위에는 브라우니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소스를 올려놔가지고 그 풀 잔디 이렇게 해놓은 거 같고 되게 잘 만들었다. 마크 케이크 녹색은 그 잔디 있잖아. 그 흙의 잔디 있잖아. 몰라? 잔디 안 만져봤구나 그냥. 마크 가빨리 켜서 잔디 만지라고 임마. 그냥 잔디가 이렇게 있잖아. 맘에 든다 이거. 이런 거 파티에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지? 완전 인싸템. 야 이거 뭐야 마크야 하면서 이렇게 쓰게. 아! 여기까지 할게요.
밈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 다 보고 밖에 나가서 잔디를 한번 만지면서 테이크 샤워를 하는 게 어떤지.